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절기만 되면 늘 기본템으로 화이트 셔츠를 찾으셔서 제가 또 이번에 아주 야심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구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셔츠는 디테일이랑 몇 가지 좀 유니크한 포인트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것들 저도 고려 열심히 해서 선보이게 된 아이템이라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셔츠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루나 더블 버튼 화이트 셔츠는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이름이 루나 더블 버튼 셔츠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앞부분에 보면 더블 버튼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셔츠라고 하면 버튼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워낙 셔츠를 좋아하지만 약간의 불편한 점이라고 느꼈던 게 여기 앞부분이 벌어지는, 간혹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거였어요. 물론 뭐 안에 이너를 입는 경우도 많고 뭐큰 문제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신경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멋있는 방법으로 보완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더블 버튼 디테일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셔츠들이나 아니면 뭐 재킷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시도가 되는 그런 디테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뭐 전체 단추를 더블 버튼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딱이 부분에 은은한 포인트로 두개 버튼 정도를 더블 버튼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매 부분도 더블 버튼으로 포인트를 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반영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게 나온 거예요. 제 기대 이상으로. 네. 처음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일반 셔츠 생긴 거랑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지? 버튼이 똥똥똥똥 이렇게 있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유니크한 포인트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게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단추에 특히 힘을 줬기 때문에 단추 퀄리티도 고급스러운 자개 단추를 쓰려고 굉장히 그 소재에 대한 탐구도 많이 했는데요. 자개도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개가 다 같은 자개가 아니라 그 종류가 있어요, 또. 근데 이번에 이 셔츠에 사용된 자개 단추는 백진주라고 해서 자개 단추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네, 소재를 사용한 단추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진주처럼 여기 앞에 이 단추가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려요. 그 매력이 또 있습니다. 모니카님, 네, 디자인 예뻐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전 레체 셔츠랑 다른 소재일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지난 가을에 소개를 했던 레체 셔츠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레체 셔츠는 좀 흐르는 느낌으로 텐셀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몸을 타고 흐르는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소재고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셔츠는 면 100%입니다. 근데 면도 그냥 면이 아니라 고밀도 원단을 사용했어요. 고밀도 40수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화이트 셔츠를 찾으실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걸 보면 "비침 있나요?" 그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비침 있나 없나" 이런 거를 항상 이제 특히 밝은 컬러를 착용할 때는 확인을 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통해서 비침 상관없이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콜레젯 에센셜 아이템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착용 가능한, 쉽게 두루두루 다양하게 착용 가능한 아이템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그런 소재로 고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은 이거는 비침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밀리님, 레체 셔츠보다 사이즈는 여유 있는 편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제가 착용한 모습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사이즈감이 이렇게 겉옷처럼도 착용할 수 있게 좀 여유 있게 나왔어요. 제가 봄, 여름 이 시즌에 늘 신경 쓰는 게 핏인데요.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따끈따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여유 있는 걸 찾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셔츠도 마찬가지로 오버사이즈드 핏으로 여러분들이 착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지금 0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이 셔츠 자체가 오버사이즈 핏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크게 착용을 해도 돼요. 저도 1 사이즈를 착용하면 좀 더 맥시한 느낌으로 그렇게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사이즈와 1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사이즈는 보통 이제 X스몰에서 스몰 사이즈 정도 착용하시는 분들 44나 5 사이즈 정도를 고려해서 오버사이즈드 핏으로 입으실 수 있게 그 정도 사이즈감의 분들이 입으실 수 있게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1 사이즈는 한 미디움, 라지 정도 입으시는 분들 5나 66 입으시는 분들이 조금 네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오버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 있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단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 100%에다가 고밀도 40수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오 워싱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워싱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워싱을 해서 좀 더 원단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공정입니다. 처리인데 그거를 한 번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살짝 포근한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면 자체가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고요. 그냥 아예 아무 처리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원단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런 포슬한 느낌 때문에 훨씬 촉감이 부드럽고 뭔가 착용을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셔츠 사면은 뭔가 굉장히 새 것 같은 형광빛이 확 올라오고 그런 셔츠까지 매력도 물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봄, 여름 시즌엔 좀 더 자연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많이 가게 되고 그런 거에 손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도 결국에 어떤 셔츠 많이 입었나를 보면 이런 자연스러운 매력의 셔츠들을 많이 입은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 감성 이 셔츠에도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훨씬 그 원단의 느낌도 그렇고 이게 또 컬러도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컬러로 골랐어요.